날이 있어 그런 날이 있어. 맞아. 9675님 제보합니다. 2주 전 장윤정씨 타방송에서 고라니 소리 이쁘게 하셨습니다. 맞아. 제보합니다. 제보 비용으로 왁싱 상품권 받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본인이 달라면 줘요? 아, 줄 수도 있죠. 우와. 아니 장윤정씨가 고라니 소리를 해주시면. 아니 그 전에 혹시 태균이 형이 하셨던 고라니 소리 들어보셨어요? 아니요. 제가 여기는 거의 오리지널이에요. 똑같이. 밤에 들어보시면 저 유튜브 찾아주시면 저 거랑 똑같이 들립니다. 아, 한번 하시면은 해주시겠습니까? 제가 한 거는 제가 하면 되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! 맞아, 맞아. 똑같죠. 진짜 고라니. 아! 맞아, 맞아. 이게 고라니 이게, 소리예요. 이게 무슨 고라니인 줄 알아요? 고라니. 암컷 찾는 고라니예요. 아 이게. 어 진짜로. 아, 수컷이 암컷을 찾을 때.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라니 소리 꼭 내달라 그래요. 그러면 암컷을 해주시고 제가 수컷을 할게요. 그래 부르시면은 대답 좀 대답. 부탁드릴게요. 암컷이 아니라 저는 약간 겁먹은 암컷 소리거든요. 아 같은 암컷? 아 나는 암컷인데 저긴 수컷이라. 아 암컷을 암컷을 찾는 하시면. 수컷이고 저는 약간 겁먹은 암컷 소리였거든요. 아 좋아요. 이거 또 레전드로 남을 수 있습니다. 자 갈게요. 아, 가보겠습니다. 아 진짜인데 나 이거 나도 그 유튜브 거기서 찾아서 그러니까. 한 거예요. 아! 아 진짜? 아 그런 게 있다고? 있어. 우와 진짜요? 다 저 소리를 흉내내길래 저도 다른 걸 해야 되겠어가지고 영상까지 있는 거예요. 걔가 막 이러면서 그 뭐라고 치면 나와? 약간 겁먹은 고라니? 고라니 소리 치면 나와요. 그 밑에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예, 한 번만 더 하고 끝날게요. 어, 커플 고라니 나 이거 하나 세월아 못 불러요. 목 나갔어.